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다 앉아 사는 거 자체가 근데 오랜만인데. 어, 그러니까 아 소파 부서지겠어. 그러게. 티트 조심해. 네. 티트 앉던 곳에 양세찬 게임 하다가 여기 부서졌잖아. 어, 어. 맞네. 저희가 최근에 그 이제 부서지는 옷도 사무실 모음 올렸는데 그 모음집 영상 보다 보니까 양세찬 게임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7명에서 다 같이 양세찬 게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양세찬 게임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양세찬 씨요. 아, 세찬이가 좋아하는 게임. 양세찬 게임 룰 다 아시죠? 예. 뭡니까, 소용? 각자의 이마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 포스트잇에는 이제 제시어가 적혀져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제 스무고개처럼 질문을 하면서 맞춰야 되는 게임입니다. 쉬는 동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에다가 제시어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가 여기. 자, 손님 붙일게요. 제시어 보여주세요. 짜란 짜잔. 헬로. 안녕. 본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분입니다. 메시 복구.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오신 분들이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봬요. 여기서 봬요. 아, 아유, 이분이시라고. 아이고, 제가 아우, 이분 이분.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네. 한 명씩 이제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렛츠고! 자! 첫 질문을 잘해야 돼. 이분 유명하시잖아요? 네. 엄청 유명하겠죠? 네. 질문 속 질문. 아, 끝났습니다. 네. 이분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을 주로 어디서 봤어요? 뭐 책? 뭐 아니면 뭐 TV? 네, 거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문자답이네요. 질문 속 질문이 뭐예요? 저는 보통 지면이라고 하나? 거기로 많이 봤어. 지면? 신문? 신문, 지면 뭐 이런 걸로. 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지면? 저는 그 미디어 모니터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 모두가 지면 혹은 미디어. 거기에서 볼 수가 별로 없죠. 네. 저! 제 추정 자산이 얼마나 되죠? 아, 저 추정 자산! 재력가인가요? 네. 이름에서부터 재력가긴 네. 하네요. 재력가요, 재력가. 재력가. 보통 한 나라에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땅이 있으시잖아요. 와, 그 정도, 그 정도. 좋습니다. 해리. 직업을 알고 싶습니다. 아, 직업이요? 아, 직업. 회사원? 회사원? 저는 가정주부? 아. 가정주부? 고정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자, 이분. 이분이 뉴스에 나온다. 네. 그러면은 무슨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나요? 오. 와, 헤드라인 제목을 말해줘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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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구체적으로. 아주. 뭐, 해냈다?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해냈다. 저도 뭐 그런. 뭐. 새 역사. 새 역사? 네, 이런 느낌이죠. 오. 그 맞죠? 대박인데. 아, 저는 땅 부자라고요. 재력가. 저 그 간단한 질문. 살아 있나요? 죽어 있나요? 죽어 있나요? 살았나? 죽었나? 제 마음속엔 살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캐릭터인가 보네. 무슨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대? 40대? 저도 40대, 40에서 50 사이.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 이거 고민을 해? 응? 내국인입니다. 한국인? 아니,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해. 아, 정말 내국인이에요, 내국인. 한국인. 저 주특기 뭐예요, 주특기? 부자 말고 그냥 추정사는 다 머릿속에 지워버려. 자, 주특기 뭡니까? 주특기? 주특기 뭐예요? 그... 화단 관리 약간 이런... 화단 관리? 아, 진짜 뭐 땅이랑 관련이 있나 봐, 가든? 그런 걸 잘해요. 상상, 공상? 뭐야?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 저도 이분의 국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국적이요? 네. 한국! 한국! 아. 자, 이분! 유명한 멘트가 있으신가요? 오. 명언
이라든지 아니면 어. 저는 사실 지면에서만 보다 보니까 말을 잘 못 들었긴 했어요. 그 시그니처 자세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이런 건 난 말이 못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분의 소감이 하나 생각나네요. 어. 난 이제 됐고 우리 팀을 위해 어? 선수다. 열심히 했다 라고 하셨어요. 선수를 위해 감독님인가 보다. 오케이 왔어. 어? 오케이. 제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 저? 흰색?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노란색.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요즘 무시해야겠다. 노란색? 둘리 아니네? 둘리 도라에몽 아니고 어디에 살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내 어디에 살고 계세요? 그래 구체적인 질문 서울. 서울 있겠죠? 아 쌍문동 사신답니다. 쌍문동! 그렇구나. 팩트입니다. 팩트. 뭔데 사시네? 우리 팀을 위해서. 정답! 정답! 어? 홍명보! 땡! 저 그 콘텐츠 TV 뭐 프로그램 뭐에 나왔어요? 와 많이 하나씩, 나오셨네. 하나씩 하나씩 지면. 아니 프로그램! 아, 지면은 아, 미디어의 종류예요. 약간 EBS? 그거 뭐에 나왔냐고. 그 채널 말고. 아, 다 줘요 다 줘. 어.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벽화 콘텐츠. 벽화? 예. 아, 안 들은 거. 벽화 콘텐츠. 어쨌든 캐릭터는 맞는데. 저. 네. 만화 캐릭터인가요? 다음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네. 즐겨 입으시는 옷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뭐 양복이 될 수도 있고 뭐 등산복이 될 수도 있고. 편한 옷을 많이 입으시죠. 아직 어차피 한참 남았어요. 딱 그 등이든 뭐 앞이든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어? 그런 옷이죠. 이름이 붙어 있는 거? 그거를 뭐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유니폼? 그런 런닝맨? 이런 느낌인가? 차례인데 아 질문을 CBS. 동물 기반 캐릭터인가요? 어? 그렇다면 어떤 동물인가요? 사람입니다. 어? 네 다음 질문. 아, 사람 아, 네. 사람이군요. 정답! 어? 정답! 정답! 어? 정답! 희동이 키우는 고길동 아저씨. 정답! 어? 뭐 해성원이나 가정주문에 헷갈려하는 거라든가 아~ 쌍문동 얘기도 들었는데 아 소정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아, 나는 아. 감을 못 잡았어. 벽화? 그러면 이분 어떤 스포츠 하세요? 팀 대결하는 그런 다섯 명이 한 팀이에요. 다섯 명이 한 팀이고 저쪽 분 다섯 명이 한 팀인데 5대5 게임. 내가 왜 땅 보잔지 모르겠지만 태훈 정답! 어. 태훈 정답! 어. 뚝딱이 아저씨?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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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뚝딱이 아저씨? 노란색 병아리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EBS에 나오고 막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 이것저것 돌아다니셔가지고 뭐 네! 아 내가 고탱이 준 힌트가 진짜 결정적이긴 했는데 아 벽화라 그랬지? 벽화 이분 안경을 쓰셨나요? 네 알겠다 오케이 오. 알겠다 시점이 꽤 늦었어. 정답! 정답! 페이커! 아 근데 아, 진짜 아, 아 어린왕자야! 아이씨 어려웠죠? 야 어려웠죠. 자 이제 그럼 팀 체인지. 팀 체인지. 아 재밌겠다. 잘 보인다. 나 이거 처음 해봄. 아 진짜? 네 이거 처음 해보는 게 맞네. 아. 자 제시어! 확인해주세요! 자! 살짝 보려고 서로 제시어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오셨네 다들. 아, 이런 한 자리에 모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 모였어요.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그러게.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저 커피 못 마시나? 저 처음 하는 무디부터? 네. 자 2분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많은 부를 쌓으셨습니까? 아 부를? 아 이거 굉장히 애매하다. 어떻게 해요? 저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긍정적이라 다행이네요. 근데 이른 나이에 좀 유명해지셨으니까 좀 쌓아 나가시지 않았을까? 쌓아 나가죠. 부의 기준은 다 제각각이지만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은. 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치 그치. 이분 네. 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나요? 엄청나죠. 그쵸. 근데 뭐 이분을 뭐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 근데 뭐랄까 한 1년에 4번 정도 싫어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시기가 와요? 네. 1년에 4번 정도?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네번 정도? 말해, 역시 우리 이해 못했어. 야, 뭐야? 성인은 이해 못했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반갑고요, 여러분. 드디어 만났다.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도 뵙고 싶었는데 제 직업이 뭐죠? 직업? 네. 직업? 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까먹었네.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이에요. 근데 저도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학생? 예. 저!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엄청 유명해요.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되죠? 아, 저분 전문 분야 이겁니다. 끌어오르게 하는 거. 장난 아니지? 나 볼 때마다 끌어오르는 거. 지금도 끌어오르고 있어. 열받나? 이 사람들? 저는 저분 하면은 그 오락실에 오락실에 그 게임이 오락실에 펌프? 뭐지? 펌프 게임은 펌프? DJ DOC인가? 대답해주는 것도 되게 긴장되는구나. 오케이 이분 네,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그걸 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세요? 저는 남한 쪽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 경기도? 경기도? 서울 경기권. 실존 인물입니까? 그럼요. 실존 인물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질문 들어요. 저희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대략 몇 살입니까? 대략? 네. 17살. 17살. 오케이. 자, 저 대한민국 가수입니까? 어, 아니에요. 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앨범을 내면 대한민국 가수 아니에요? 어? 아, 그쵸. 거기에. 와, 근데 가수인가 보다. 대중들이 이분을 지지하는 편입니까? 지지하는. 왜 정치적으로 가나본데? 많이들 좀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직장인들도 많이 지지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뭐로 유명합니까? 아, 똑똑한 걸로 유명한가? 똑똑하죠. 똑똑하신 거 뭐 관찰력도 좋은 거고. 저를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사람들 왜 좋아해? 네. 왜 인간적이야. 좋아? 인간적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로망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와, 우리 막 평화 플레이다. 응? 안 했어. 너가 말하고 왜 나한테 물어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입니까? 누군가에겐 그러겠죠. 좋아하셨구나.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음악을 하는 분입니까? 오. 음악? 네. 음악 모두가 하지 않나요? 노래를 부르긴 하니까. 네, 저도 막 양말이 어디 있나요? 음악 즐기시죠. 음악 하세요. 저 좋습니다. 저도 유행어 알고 싶습니다, 이분. 아, 유행어 저 알아요. 유행어 알아요? 어, 잠깐만. 뭐 이렇게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하려면 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유행어라며. 아야! 아야? 네. 아. 아. 어란? 어란? 어라? 어머 저게 뭐야? 어? 어느 작품의 캐릭터죠? 모두 인생이라는 작품의 하나의 캐릭터.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저 정답! 오! 네? 말도 안 돼! 참아보세요. 베토벤! 왜? 왜? 그냥 펌프에 나온다니까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닐까? 오! 정답! 와, 이거 잘 맞췄어. 잘한다. 잘 맞췄다. 이거 진짜 잘 맞췄다. 야, 잘 빠르네. 아, 펌프 넘어갔어. 아. 우리 웃소 멤버 중에서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네. 저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는 지금 막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 마음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아, 예, 예. 저는 좀 귀여워서. 귀여워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 저거 아닌데? 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귀여워하네. 저의 주특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특기. 이과 쪽이에요. 과학. 과학? 오, 아, 오케이, 알겠다. 사이언스. 그러면 뭐, 막, 뭐 발견하고. 자, 한번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어? 달려라 하니의 하니. 와. 어? 땡! 땡입니다. 땡이다, 땡이다. 저도 남잔가요?
아니요. 남잔가요? 맞습니다. 어, 오케이. 자, 저는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오! 아, 여기 왔나 봐. 까치입니다. 아니, 웬만한 한의에서 까치! 아, 까치 다 몰라, 웬만하면. 그 야구하는 까치 있잖아요. 몰라. 아, 자, 남자고? 남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고. 난 이거 생각했어요. 아! 하니까 네. 전구가 딱 떠올라. 어. 에디슨! 땡! 어? 에디슨 땡입니다. 와. 뭐 아니야? 제 유행어가 있나요? 어, 유행어? 오~ 입닥쳐가 유명하죠. 어, 좋은, 좋은 거네요. 아, 나도 정답 한번 맞춰봐야겠다. 어? 거의 왔어. 다 왔어. 거의 왔어? 오케이, 오케이. 다 자, 정답, 정답, 정답! 어, 정답! 오케이. 이진아! 누구? 머릿속에 너무 과학자가 많아. 어, 좋아. 하나 세 번 봐. 하나씩 갈까? 어. 장영실! 어, 아, 까비. 아. 뉴턴! 뉴턴! 어. 자, 다 함께 해야겠다. 아, 어려워. 그러니까 장영실로 끝난 걸로 칠까? 어차피 승리. 뉴턴 정답! 아, 정답이야? 정답!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닌 줄 알았어. 뭐, 이딱 쳐! 그 학생, 식대 학생인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좀. 어. 그리고 약간 인간적이고 약간 마음이 어우 약간 어우 어. 잘 됐으면 좋겠고. 어. 그렇다는 건 바로 해리포터. 우디 맞춰보자. 우디 맞춰봐. 아, 나는 진짜 뭐지? 우디 좀 가까이 파 왔어요. 그러니까. 와야 돼. 가까이 와야 돼? 어. 어. 완전 요즘 사람. 완전 요즘 사람? 계속 확인을 해. 왜못쳐 확인을 해. 점검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 오하영. 아, 오하영. 예, 하루만. 아, 오해원. 아, 이런. 아, 이럴 수가. 아, 좋은 문제였는데. 오늘 오랜만에 양세찬 게임 해봤고요. 오늘은 소파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쪽으로 걱정을 했는데 여기가 아, 여기가 그냥 왜 이거야? 아, 진짜 이렇게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번에는 초특급 핵폭발급 오펜하이머 난이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